자, 트랙 카메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야구 영상 소스 제가 보내드린 걸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제가 한번 이걸로 진행을 했었던 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제대로 되실 겁니다. 자, 이 영상 소스를 보시게 되면요. 중간에 이제 카메라가, 타자가 공을 쳐서 카메라 앵글이 먼 곳까지 잡아준 다음에, 그리고 가까이 공이 날아가는 위치까지, 이렇게, 가는 위치까지만 선택을 해서, 이 부분만 선택을 해서, 이 부분에만 트랙 카메라 효과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트래커에서 트랙 카메라를 눌러주시면, 자, 어널라이즈 이제 백그라운드 해가지고 얘가 다시 읽기 시작을 하죠. 자, 좀 전에 한번 테스트로 됐기 때문에 이번엔 실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패하면 그냥 보여드릴게요. 영상 녹화 안 하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그죠? 요 부분만 선택을 하니까 172개 프레임으로 해서 금방 되죠? 그래서 솔빙 카메라가 진행이 되면 이제 기다리시면 이제 바로 넘어가집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알록달록한 점들이 막 생기고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얘가 막 관역판이 생겨요. 이렇게 관역판이 생기는 거는요. 딱 2D. 그러니까 거리감, Z축으로 이제 뭐 이미지를 약간 기울여가지고 약간 3D 입체식으로 원근감을 주게 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 그냥 2D 이미지를 여기다가 배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놓고 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요. 여기에 이제 Create Null and Camera라는 표시가 뜨고요. 여기에 이제 Null만 뜰 경우가 있고 카메라는 안뜰 때가 있는데 이 경우는 뭐냐면은 이 점들의 Z축 값이 거의 비슷할 때 그때는 이제 카메라가 안 뜨고요. 그냥 Null이나 Solid나 텍스트만 뜨고 그리고 카메라는 안 뜹니다. 근데 이제 Z축으로 봤을 때 이제 거리감이 조금 있는 점들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3D 카메라까지 같이 생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다가 줄게 아니라, 자, 여기 마운드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요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면 여러 개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서 요 정도만 해주겠다 그래놓고 이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Create Null and Camera 눌러주시면요. Null 부분하고요. 트랙 카메라가 같이 두 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부분만 보여줄 거기 때문에 요거 사이즈를 줄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Null 부분하고 Null 부분을 이렇게 사이즈만 줄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게 봤더니 뭐 그렇게 많이 돌아가는 느낌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저 포인트 위치가. 그래서 요 포인트에다가 이제 페어런트를 걸어주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극기랑 성조기를 여기다가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불러오죠. 이미지를 불러와서 태극기 넣어주고, 그리고 태극기도 3D. 자, 다음 성조기도 불러와서 성조기도 3D 잡아준 다음에요. 잡아주고 나서 자, 사이즈만 조금 조절해 주죠. 성조기 배치해주고, 태극기도 배치해서 사이즈만 조절해서 화면에 꽉차 보이게 조절해줍니다. 자, 태극기 여기, 성조기 여기. 자, 여기 잘 선택하셔야 돼요. X축으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포지션 X축으로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얘네한테 요두 개를 페어런트를 트랙에다가 걸어주죠.
이렇게. 그러면 카메라가, 자, 여기서는 이제 얘네 두 이미지가 여기서부터 보여질 거니까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한번 플레이를 해봅니다. 자, 처음에 영상이 돌아가다가 이제 굽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카메라가 앞으로 가면서 같이 굽기도 이제 앞으로 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사라지죠. 요런 부분. 요런 부분인데 얘네들이 너무 빨리 사라진다. 그러면 Z축 값을 더 주면 됩니다. Z축 값을 뒤로. 뒤로 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죠. 자, 카메라가 움직이는 흔들림이나 그런 방향대로 요런 태극기랑 성조기가 사라져 지나가 버리죠. 그죠? 지나가면서 사라져 버립니다. 요런 식으로. 요렇게. 왜냐면 지금 현재 요 트랙 카메라로 포인트가 잡혀 있는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얘네가 움직이지 않도록 얘네들이 딱 거기에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만큼 만약에 거리감이 있어도 그 거리감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나라 국기가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영상에 쓸만하게끔 작업을 해주시려면 여기 모드 부분만 소프트라이트로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약간 투명하게. 그죠? 자, 요런 기능이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축구 경기할 때만 만약에 삼성이랑 포항이랑 같이 한다. 그러면 그 밑에 바닥에 엠블럼이나 아니면은 그 글씨들이 이렇게 붙죠. 그죠? 아니면 이제 국가별 이제 그런 대회다. 그러면은 그 이제 그라운드 그쪽에 나라별 국기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요 기능을 가지고. 그래서 뭐 처음에 그거는 이제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과정에서 그게 보여지는 거는 그때 바로 그 영상을 삽입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바로 어떻게 해주냐면은 그 전날 먼저 영상을 찍어놔요. 그 부분 카메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전에 먼저 한번 찍어놓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나라별 국기를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위치를 다 맞춰주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부터 이제 생방송 라이브로 촬영을 할때 거기 영상에다 바로 삽입을 해주는 거예요. 영상이랑 바로 삽입을 해주는 그 기능으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기능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진도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앞으로 나가는 과정인데 얘네들이 여기 포인트에 고정만 시켜놓으면 카메라가 왼쪽으로 지나갈 때, 왼쪽으로 지나가든지, 오른쪽으로 지나가든지, 자, 요런 이미지들도 그냥 휙휙 지나가는 정도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트랙 카메라 기능 한 번씩 사용해 보세요.